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살펴보고요. 종목별로 상승률도 챙겨보는 시간이죠.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.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먼저 종목들 체크하고 넘어오겠습니다.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포스코 케미칼 살펴보면요. 최고가 기준으로 4.55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LX 인터내셔널 진입이 됐는데요. 최고가 기준으로 2.3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10월 21일에 진입했던 이마트 살펴보겠습니다. 16만 2,50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.85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가장 먼저 이마트에 대한 리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 긍정적인 좀 흐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. 우선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기보다도 네.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제 그 낙폭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네. 그동안에 좀 우려됐었던 어떤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 네.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스타컴이죠. 뭐 스타컴에 대한 이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주가는 다 반영되지 않았나.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요소는 아닌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. 오히려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 스타컴의 적자 부분을 만회하는 그런 구조로 재무상의 플러스 요소로 작용을 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마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 전에 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난지원금, 지원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뭐 이미 이제 9월로 중순으로 그런 부분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좀 우려감이 좀 과도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낙폭 회복하는 과정은 충분히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유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그동안 뭐 악재 속에서 좀 낙폭을 키웠다가 지금 악재가 소멸이 되고 회복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. 앞으로도 끝까지 목표가까지 좀 진입을 계속 유지해 보자라는 전략 함께 제시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또 진입할 섹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그 기계 업종, 건설 기계 업종보다도 전체적인 이제 기계의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기계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분야가 많거든요. 네. 뭐 건설 기계도 있었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조선 기자재도 있고 뭐 방산 그리고 뭐 일반적인 그 건설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도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았다. 물론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 기계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때는 뭐 70%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하반기의 건설 기계 업종이 주가가 상반기 대비해서는 참 못 간 상황이라고 네.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부터 불거진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특히 이제 중국의 이 부동산 쪽에서의 침체 부분 같은 경우가 이 건설 기계 업종의 투자 심리를 악화라기보다도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되니까 이제 비용이 증가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때가 이 상반기 대비해서 아쉬웠던 결과를 내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주가에 좀 다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기계 업종의 선행 지표가 대표적인 게 글로벌 고정 자산이거든요. 이 글로벌 고정 자산 증가율 같은 경우가 작년 4분기부터 분기마다는 계속 상승 추세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뭐 작년 2분기까지는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 어떤 투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정 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가율이 좀 제한적으로 갔거든요.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뭐 이런 부분을 불시시키고 증가세로 들어섰기 때문에 기계 업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반기 때도 이 뭐 중국에 뭐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펀더멘탈 상은 훼손되는 부분은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에
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마진 부분이 축소되는 구조도 나오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설 기업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은 당장 우리 당장 뭐 불시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때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마진 구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내년 상반기는 더욱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건설기계의 이 기계 업종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. 뭐 건설기계도 있고 조선기계도 있고 전력기계도 방산 또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력기계 그리고 이 방산 쪽 같은 경우가 다른 어떤 조선기계제나 일반 건설기계보다도 주가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도 빨리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이 기계 업종 안에서도 섹터를 좀 나눠서 좀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. 네, 전반적인 기계 업종에 대한 뷰를 제시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방산 쪽과 지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. 저희가 그 가운데 살펴보면 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이제 LIG 넥스원 대표적인 이제 방산 업체라고 좀 볼 수 네. 있겠는데 방산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 국방 예산에 대한 부분을 늘리는 부분이 거의 뭐 확정이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항상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책 나왔을 때 방산 쪽 이 국방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방위 방산 업체들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영업 환경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우선 이 2026년까지도 봤을 때도 이 해마다 6에서 한 7%의 방위비 증가는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이 말씀드렸던 이 안에서 80%를 거의 뭐 우리나라 안에 쓴다라고 보게 된다면 이 대표적인 LIG 넥스원이나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기업들한테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좀 풍부하게 좀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. 해외 잔고가 어떻게 보면 40% 내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가는 게 바로 이제 LIG 넥스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은 한 230억 이상은 좀 될 거로 판단되고 있거든요. 작년 대비해서도 이 뭐 182% 증가 180% 이상의 증가하는 수치가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업체 안에서도 종목들을 가져가는 중에서도 이 재무적으로 안정되는 종목들 별로 없어요. 많이 없기 때문에 LIG 넥스원을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종가는 46,550원에 끝났습니다. 이 목표가는 1차적으로 52,000원, 손절가는 40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. 오늘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LIG 넥스원이었습니다. 이런 방산 쪽에 접근할 때 큰 종목 위주로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을 선별해보면 좋겠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는데요. 목표가 52,000원, 손절가 40,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